난민도 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4일 대한 예수교장로에 통합 총회를 방문했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2장 통합총회 남인도교회 공동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여 명의 지도자들은 이외에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손양원 목사 기념관 등을 탐방했습니다. 1947년 장로교와 감리교, 성공회, 회중교회가 연합해 결성된 남인도교회는 400만 명의 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장 통합총회와는 지난 2004년 선교협정을 맺은 이후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